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남 사천에 와 있는데요. 제일 처음 오늘 이제 경남 원주 와서 제일 처음 뽑기 하는 게 로드예요. 로드. 로드에 랩핑 뽑기가 있다고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 장소가 뭔동이죠, 이거? 삼천포. 삼천포 벌리 있는 여기 뭐 스모라는 그 술집 앞에 있는 로드 기계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잠깐 봤는데 가격이에요. 가격 1,000원에 한 판 똑같죠. 5,000원에 보통은 6판인데 7판입니다 여기는. 10,000원에 무려 15판. 서비스가 3판이나 더 들어가는데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달리 15판인데 인형이 지금 요거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 곰? 저건가? 그 모자 쓰고 있는 그런 거? 곰의 탈을 쓴 곰? 일단은 제보를 받고 오긴 했지만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원 한번 해보고 그런 힘을 한번 보자고. 자, 1,000원은 1회. 얘를 뽑든 뭐하든 일단 치워야 되는데 지금 그냥 보통 얘는 랩핑과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10,000원 가볼게요. 10,000원에 15판이라고? 아, 비네. 10,000원에 15판짜리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대단데? 한 판에 500원보다 조금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보면. 한 판에 500원은 너무 요새 느낌으로는 좀 주작 같아가지고. 어, 좋아.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다 껴야 되는데. 저 앞을 조금 더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와, 아. 이게 다인데? 내려오는 게? 오, 하나 걸렸다. 진짜 이렇게 찍겠다. 아, 야, 야, 씨, 조이스틱 놓쳤어. 아, 네네네네네네. 오케이. 일단 머리 걸쳐놓고. 시간이 다른 토이팟보다 조금 길어요. 오, 좋아. 아, 안으로 조금 더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완전 꺾였다, 제끼. 지금 여기 밑에 살에 조금 끼었어요, 출구통에. 이게 랩에 너무 낀 거 아니야, 지금? 아, 저 선 꼬였구나. 저기 하나 발 하나 들어갔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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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일단 선 좀 뺄게요. 서 있잖아. 완전히 빠져야 된다. 출구통으로 완전히.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좀 걸쳐있네. 밑에 구멍 공간이 있네.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쑥 빠지네. 너부리. 갑니다. 어우, 힘 괜찮은데. 근데 이건 힘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랩 사이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집게가. 이러니까 들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는 힘은 보통의 우리 중형 뽑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랩에 끼워서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랩핑 통털이 할 때 여러분들 댓글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지지 않아요. 왜냐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실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망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런 인형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똑같이 하실, 저도 잘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조금 잘 나오는 거를 많이 올렸을 뿐이지, 촬영하다가 핸드폰 집어던진 적도 많아요. 진짜야, 이거는. 왜냐면은 거기 사장님들이 아실 거예요. 출구통 가까이다, 출구통에 얹혀놓고 제가 7만원 써본 적도 있어요. 하고서 포기하고 막. 대형인형 화형식. 그러고선 핸드폰 끄면은 또 잘 나와. 어, 끝났네. 아, 15판 하니까 굉장히 긴데? 500원에 한 판인 느낌이야. 촬영 끝나면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할 때랑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랩에 너무 또 빡겨버리면 거기서 또 힘들거든요. 빼내려고 할 때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됐다. 어, 잘 잡았다. 이렇게 끝에 지점. 미끄럼 타듯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우개가 그리고 어디에 있나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잠시만 사장님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랩에 이렇게 보통 끼워서 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애가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플레이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마무리 해야 전화, 이거 끊고선 전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끊고선 전화해야지. 근데 어차피 지금 뽑아도 안 나오겠네. 저희 이제 출구통에 다 얹혀져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전화해서 기다려야지. 9판이나 남았는데? 무슨 말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요거 빼달라고 하고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장님이 오셨고요. 인형 지금 빼주고 계시거든요. 요 근처에 계셨나봐요. 빨리 전화하니까 빨리 오시는데. 고민형 맞나요 이거? 요거 고민형 맞아요? 고민형 맞아요. 일단 한번 이따 까보기로 하고. 남은 횟수가 아직 9번 남았기 때문에 탑이 없어서 나올라나 모르겠다 이제. 근데 요런 자세가 사실 제일 어렵죠. 안 될 것 같으면 요쪽, 왜냐면 정면에서는 여기가 공간이 짧잖아요. 옆에선 넓잖아요. 그 옆에다 갖다 놓고선 아까처럼 뒤집기로 뽑는 게 랩핑 뽑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뽑기 진짜 못생겼다. 눈이 너무 충혈돼 있어. 안 됐나? 괜찮아요. 우린 PPL 아니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 그런가?
오로나민 씨 아니야? 아로나민 골드. 아, 예. 탑이 없어. 저 초파 한번 들어볼까? 랩이 막 얼마나 많이 들었다 놨다 했나 해졌는데 막. 오. 근데 이게 또 지우개 저 밑에 있죠. 아우. 밑에 저 인형 때문에. 가자. 아 근데 이게 머리가 올라가야지 계속 이 자세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꼬부기가 없었으면. 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 오히려 이쪽으로 잡아서 머리가 올라가서. 세계 1주? 아이고야 안 간다. 이 초파 그 4종 중에 이 트라팔가로 초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말하면 더 가볼까? 어떻게 하지? 나오려나?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하면 오히려 낫잖아. 여기 정비 좀 하고. 게이드 보고 빠지는 게 제일 좋긴 좋거든요. 5,000원짜리 없어요? 5,000원짜리? 만원 느낌 좀 그렇고. 5,000원 7판이니까 7판만 각 딱 보고. 만원 내면 한 판 더 주는 거네. 5,000원. 응? 5,000원 두 장 넣는 거보다 만원 한 장 넣는 게 한 판 더 주는 거네. 3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원래 6판이잖아 보통 이렇게. 5,000원짜리 두 번 넣으면 14판. 14판. 근데 만원짜리 한 판 15판. 이게 다 고도의 계산이 있다니까. 서비스 주는 게. 그러니까 만원 넣으라 이거야. 아, 안 들린다. 아, 또 절로 가네. 내 다 찢어졌는데, 이거? 아, 이거 중형 뭉탱이 이거 들어볼까? 꼬부기 때 눌러서 안 빠질 것 같아. 어, 빠진다. 올라간다. 아, 근데 이런 애들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쪽 팥 되게 좋아하던데? 꼬부기가 내렸는데. 갑자, 아이고. 아, 묵직한 소리 나는데? 지진났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요거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창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무게가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이 지금 집게 있는 쪽이 토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오케이.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끝났네. 요거는 큰 게 아니니까 걸리지 않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6,000원. 아까 1,000원 테스트 한 것까지 해서 3개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그쵸. 잘 나오는 편이지. 걸리기만 하면은. 이거 무게가 상당해요. 이거 지우개가 하나가 거의 한 300g 정도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쪽을 출구로 최대한 넣으시면 지우개 무게 때문에 오히려 더 쏙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하실 때.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탑으로 쓰라고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탑으로 쓰고. 요게 사실 좀 의외긴 한데 요거는 워낙에 좀 크기가 커서 그런가 따로 무게작 같은 게 돼 있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얘 자체도 무거워 지금. 무거운데 사실 랩핑은 뭐 무게랑 크게 상관없이 웬만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다 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요거 한번 까보죠. 원형 얘는 뭔지 알잖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맞네. 고메탈을 쓴 곰. 아까 사장님이 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메탈을 쓴 곰이요. 아 고메탈. 아, 예전에 이 중형 중에 이런 토끼 인형 같은 거 있었는데 이거 좀 귀여운 거. 어우, 크네. 맞네, 고메탈 쓴 곰. 아, 다 까봐요. 우와. 우와,
내가 겁나 찌개. 이건 일반 저기 랩이 아니야. 몸이 굉장히 통통한데? 다이어트 이빨 시켜. 이게 너브리가 요 정도니까. 물론 이제 얘도 펼치면은 조금 커지긴 하는데, 얜 몸이 이거 벗겨지나 이거? 아니 안 벗겨. 안 벗겨져? 아, 그건 아쉽네. 하여튼 예쁜 곰인형 뽑았고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남은 게 얘를 탑으로 쓴다고 해봐야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고, 너무 원형이에요. 지금 네 개가 옆으로 쭉 놓은 게 아니고 두 개가 지금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 초파도 지금 탑이 없어서 조금 힘들고, 저기 지우개가 그 정수리 있는 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쪽이 탑 출구 쪽으로 먼저 가야 훨씬 수월해지는데, 일단 탑이 없으므로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일단 제일 마음에 들어요. 10,000원에 15판. 요거 썸네일용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원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